모든 선수들이 승부치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 2대1일 때 4세트에 아마 더 힘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. 당연히 그렇죠. 한 세트 앞서 있다고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. 뱅크샷 들어갔습니다. 대단합니다.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샷이었어요. 횡단 뱅크샷 정확하게 성공하면서 2대1 다시 한번 뱅크샷 시도합니다. 이것도 들어가네요. 오늘 대체적으로 뱅크샷 잘 치긴 했지만 득점 그 운이 좀 없다 그랬는데 자, 마지막 세트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. 또 뱅크샷이네요. 2개 연속 성공하는 4세트 모리우스 계속.